례식 설교입니다. 서론은 연포교회 제 6대 담임 목사인 제가, 본론과 결론은 제 7대 담임 목사인 방순옥 목사님이 선포할 것입니다. 서론 하고요. 1. 역사는 과거가 중요합니까? 목회 일선을 나서면서 오늘 주일 예배로 연포교회 담임 목사로서는 고별 설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다음 대회를 이을 후임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요리문답하듯 질문과 대답을 통해 오직 아멘하여 우리 연포교회는 계속 은혜롭게 성장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은 크신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 역사는 과거가 중요합니까? 현재가 중요합니까? 미래가 중요합니까? 물으면 교인들이 눈치가 있거든요. 가만히서. 왜? 네. 과거 중요하다. 그러면 새로운 목사가 되죠. 미래가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삐질게니까. 있어. 그럼 제가 결론 답으로 모두 다 중요합니다.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기 때문에 밑에 더 여러 개 있는데 답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전자제품은 구형이 좋습니까? 신형이 좋습니까? 길이 나가지고 어떤 건사 하나가 신형이 좋습니다. 이게 좀 섭섭하더라고. 예, 저는 뭐 원고는 이렇게 썼어요. 제가 묻는 질문이나 대답하기가 조금 불편하십니까? 아닙니다. 두 말 하면 잔소리지요. 물론 신형이 좋죠. 세 번째,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없지요.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예. 이 얘기는 담임 목사 잘 모셔라. 실수하더라도 예? 덮어주고 잘 모셔라. 그런 얘기. 그래서 만약 담임 목사님이 잘못을 기다리지 못하고 입을 벌리는 사람이 있다면 함처럼 멀지 않아 꼴물견이 되고 좀 더 있으면 마귀가 찾아와서 사돈하자고 할 것입니다. 그다음 4. 목회하는 일에 목사님이 앞서야 됩니까? 교인이 앞서야 됩니까? 물론 목회는 전공한 목사님이 앞서야지요. 이 후임은 이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셨다 얘기하고 끝에 대목을 하나 박았습니다. 혹시 그동안 제게는 할 말이 안 통해서 말이 안 통해서 새로 오시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고 싶은 일이 많으시죠? 절대로 기도만 하시지 잘난 척 나서지 마 나서거나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해요라고 앞서지 마시고 기도하고 기다리시면 성령 하나님이 선한 길로 주의 종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꼭 앞서고 싶은 분이 계시면 장로의 신학대학에 진학을 하시고 목사가 되셔서 목회를 하십시오. 그리고 목회를 해도 꼭 20년 후에 방수동 목사님을 이어서 제 8대 연포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대화만 그만둔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모여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이 많아요. 예, 저녁 예배를 폐지해야 되고 뭐 강단을 왜 바꿔야 되고 뭐 찬양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말이 많아. 그래서 대못을 하나 박았습니다. 다섯 번째,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사람의 종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종이죠.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뭐 마지막으로 같이 살다 보면 같은 이불 밑에 자고 같이 밥 먹고 살다 보면 사모님이 좋으신 없기가 일쑤입니다. 사모님이 절대로 맘먹으려고 그러거든요. 목사는 어디까지나 목사님.
평신도는 사모님, 그 자리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동네는 사모님이 난리 쳐 먹기 못하는 동네가 많아. 정신 차려. 두 번째로, 같이 회의하다 보면 장로님들이 목사님 맞먹으려는 장로도 있고, 심지어는 장로 꼭대기, 목사 꼭대기 앉아있는 장로도 있어. 장로가 소문이면 장로가 다 그래 하자 그러면 배는 어디로 갈 거예요? 수명하자는 대로 하면 교회가 돼야 안 돼요? 입이 열 개라도 가만히 있어요. 정신 차리고. 왕목사 보고 혹시 입 띄고 난리 치는 거 있으면 나한테 보내. 이렇게 이 원로 목사가 담임 목사를 이렇게 보호하지 않으면 오면 뭘 알아요? 교회를 알아요. 교회 풍속을 알아요. 설교하는 거 이외에는 할 방법이 없어. 3년 전에는 핸들이 안 잡혀요. 그런데다 밑에서 살짝만 흔들어 봐요. 한 방 안. 그래서 한국 교회가 와르르 와르르 무너져요. 예? 수십 년 목회해놓은 뭡니까? 후임이 와가지고 왕창 무너지는 교회가 얼마나 10개 중에 8개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름 없이 비도 없이 원로 목사는 사람이. 그걸 못해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저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당의 양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 맡기듯 제게서 방수동 목사님께 맡기고 설교를 이어가실 것과 연포교회를 세계 제1의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세계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실 것을 바라며 바톤을 제7대 단임 목사님 방수동 목사님께 맡깁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나와서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담대하게 이곳을 떠나 내게 허락하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일어서십시다. 요단강을 건너가십시다. 그 땅, 약속의 땅으로 가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어디일까요? 바로 저 천국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마고 약속하십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는 비록 지도자의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지만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포 공동체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 한마디를 드리려고 제가 23년 9개월을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늘 말씀처럼 현재 자리에 연연하고 안주하지 말고 담대에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넌 평생에 내 평생에 늘 능히 당할 대적할 자가 없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하늘빛 연구소가 국내외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주제가 또 필리핀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